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문화원의 마지막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방배동 토지를 정리하여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나의 마지막 꿈을 수정했다. 중남이 문화원을 설립하시고 지금 현재까지도 원상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 중남이 나라에서 그 거주하셨던 시기하고 나라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멕시코 영사로 발령이 나서 멕시코를 들어갔어요. 아, 처음에 멕시코? 처음에는 영사지, 처음부터 대사관이니까. 그렇죠. 스페인 참사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서도 또 불합포적인 문화지만 그래도 역시 중남미 쪽에 침략자의 문화니까 조금 불합포적인 건 있어도 하여튼 스페니시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대사를 코사리카 초대대사라고 우리가 신설을 했어요. 그게 70년도 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 대사, 그 다음에 아르헨틴 대사, 그 다음에 멕시코 대사. 그게 멕시코 대사가 은퇴예요. 네 군데서 대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은퇴하고 계속 다니면서 모았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죠, 골동.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지켜요. 이거는 가족이 지키. 이건 사업이 아니고 유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대사 그 부인으로서 이렇게 또 활동하신다고 해서 문화에 또 관심 갖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문화에 그 중남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원래 한국 골동품을 수집가였기 때문에 20대서부터 한국 골동품을 수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골동품만 보여. 그러니까 가니까 또 싸. 싸니까 프리마켓도 막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시장에 가가지고 쌈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뭐 가지고 있던 거를 3대가 못 가가지고 나와서 빵값으로 팔아먹더라고. 그런데 그때 수집할 때는 가치고 값도 생각 없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모은 거야. 습관적으로 모은 거야. 그러니까 가는 나라마다. 그리고 대사님이 그런 것을 남미 대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골동품을 수집할 수가 있었고 우리 대사님은 또 성악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교포들과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생활을 30년을 남겨서 했어요. 그 한국 떠나기 전에 그 느끼셨던 우리나라 문화가 있을 테고 가서 또 보니까 중남미의 어떤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도 인디오 문화들이요. 지금 스페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얀 스페인계 사람들이 장악하고 가지만 인디오들은 지금 동양적인 게 많아요. 머리들 이렇게 딱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이 색감 있죠. 예. 내가 요즘 말로 하면 뿅 가버린 거야. 색감도 이쁘고 일일이 이거 그리잖아 산속에서. 그렇죠. 그거를 작은 거 큰 거 모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옛날부터 썼던 물건도 사고. 그래서 저는 남미에 가면요 인디오들한테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색깔도 다 인디오 색깔이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구라파적인 거 종교적인 거는 캐드릭 문화가 스페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불합화 문화로 봐야죠. 그렇죠. 중남미 나라에서 이렇게 지내신 거나 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 추억이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많죠. 근데 골동품에 관해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멕시코 대사를 하면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겸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대사님이 출장을 가시지. 그럼 이제 대통령 만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이제 혼자 있게 되는데, 아, 엘살바도르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골동품 모는 걸 다 알잖아, 소문이 나서. 몇 번 갔을 때도 주소 모기도 그랬더니 게리라전을 한대 지금.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를 막 싸게 팔고 가니까 그걸 정보를 주니까 또 골동품 그런 수집 받은 사람은 눈이 번쩍 뜨잖아.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이제 그 영사에서의 보좌관으로 같이 갔던 사람은 이제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안 가니까 꼬서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 갔잖아, 미국 사람 사는데. 게릴라전이 뭔지도 모르고 밤중에는지 낮에 멀쩡하더라고. 거기까지 갔어. 가가지고 막 미국으로 이제 가려고 막 파는데 거기서 정신없이 샀을 거 아니에요. 골동품 수집 가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사가지고 오다가 호텔 들어와서 대사님한테 혼이 나지. 어디, 거기 어디라고 봤는가. 뭐에 이렇게 미쳐버리면은 단순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는데 패킹도 못했잖아. 그리고 비행기 타다가 군대에 깨지고 여기도 있어. 고금 이렇게 박물관에 지금 있어요. 아깝기는 하지만 뭐 패킹을 못했으니까 손에다 들고 들어가다가 그냥 군대 같은데 이제 톡이니까 깨진 게 있지. 그래도 깨져도 뭐 조금만 깨지고 말짱하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진짜 정말 정신없이 수집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야 중남미 가면 여기는 꼭 가봐. 근데 나라가 아니라 장소로 여기는 꼭 가봐. 그런 거 한 두 군데 정도. 페루하고. 페루. 페루. 페루하고 멕시코 두 군데가 인디오 문화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보다도 장소를 그렇지. 고맙습니다. 페루에서도 어디? 페루에서 다 수도죠. 자 죽기 전에 꼭 여기는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곳이 있다면 저는 에콰도르하고 페루 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거의 수도 거기. 수도 근데 수도에서 거기는 고지가 있는데. 예. 에콰도르는 어디? 에콰도르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에콰도르이 이제 페루하고 다 가까운 곳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다 그렇게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어디 관광지를 한꺼번에 가면 비행기 탔다 내렸다 별로 못 봐. 그러니까 나는 권하고 싶은 게 한 군데를 가든 두 군데를 가도 좀 며칠을 묵어야 해. 그냥 관광팀으로 가면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제대로 못 보고 맨날 봤다가 해. 그 뭐 공항하고 뭐 몇 군데 보는 거지. 그 나라의 진정한 문화는 그 사람들의 삶에를 들어가야 해. 그 나라 음식도 먹어봐야 다른 게 있고. 그 중남미 하면 보통 보면 저 그 멕시코부터 저기 그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저기 다 전체가 중남미잖아요. 그럼요. 그 사실 거리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산맥도 크게 있고 그러니까 좀 문화적으로 약간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나라 틀리는데 인디오 문화는 가지만은 아르헨티나 같은데 아르헨티나는 구라파 문화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보르비아는 완전히 인디오 문화고 이제 칠레나 요런 쪽은 조금 이제 인디오 문화하고 구라파 문화가 이게 가까우니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원래 조상들은 그 스페인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태리에서니까 조금 구라파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상스럽게 북쪽으로는 멕시코 대사를 하고 또 중간에서는 중미 쪽에서는 코스타리카 대사로 코스타리카 대사 때는 파나마고 주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르헨틴 대사하고 그러니까 도미니카 대사는 그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은 다 근무한 걸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 만나면서 그 중남미 사람들의 어떤 그 묘한 매력이랄까 뭐 그런 게 나름대로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나는 인디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왜? 가난하게 고학하고 산 사람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구라파 사람들이 대등령은 전부 남 사람들이야. 신동이들이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부잣집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배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저는 그 이제 이렇게 산 속에서 살고 시장 바닥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주저앉아서 파는 사람들하고 나도 주저앉아서 고르고 잡풀 뽑듯이 그래서 잡풀 잘 뽑아. 같이 놀잖아. 그러고 시간이 늦어지면 길바닥에서도 잘 사먹고 자유롭게 살았던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면은 인디오 만나고 싶지 무슨 높은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 거의 없어요. 그 문화적인 뭐 매력 같은 게 있어요? 매력 대단하죠. 왜냐면 인디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에 깊이 들어가면 동양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골동품을 모든 사람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한숨 위야. 그래서 사실은 미친 듯이 모은 거야. 그리고 손주 새끼들이 떡 빵값으로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국 대사부인이 골동품 수집한다 그러고 소문이 나니까 훔쳐온 것도 가져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로네가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아이가 아닌데 가져와. 가져오는 사람들이 고증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거는 골동품 가게에서는 안 사지. 비싸니까. 뭐 별일 어떤 때는 이제 그 프리마켓에 가는 시간이요. 왜 내가 중남미에 있으면서 코사리카 하면서 이제 왜 내가 이제 기도회도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종교가 아 내가 진짜 종교가 있어서 사는구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날라리지. 교회가 18군데 이제 돌아가면서 다니고 아르헨티나 대사들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나는 교포 이제 교회는 이제 권사 들어오고 먹고 대사는 장로 들어오고 먹고는 뛰어가는 데가 어디야. 골동품 시장에 갈 데가 어딨어. 골프도 안 치니까. 골프를 치지만은 주말에는 안 가죠. 그러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대사는 아직 골프 때려쳤지. 지금도 뭐 때려봤지.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대사와 나는 지금도 외교센터예요. 골동품 수집할 때 그 해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골동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을 수는 없고 나름대로 좀 고를 때 컬렉션하는 어떤 해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글쎄 어떤 거라고 딱 집어내지는 못하는데 프리마켓에 이렇게 가면요 골동품 장사꾼들이 와요. 그럼 경쟁이 붙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값을 싸게 좀 살까 해가지고 사는 차 그거 보고 싹 지나갔다가 이제 다른 골동품 상인이 살 때 눈물 나죠. 억울하고. 그렇죠. 조금 깎아볼까 하다가 이제 놓친 거지. 맞는 거지. 아 저거는 그 딱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값을 좀 깎아볼래다가 아주 그냥 그럴 때는 밤에 와서 잠도 안 오고 신나서 이제 은 같은 걸 닦질 않잖아. 그 골동품 기가 막힌데 나는 알아요. 진짜 가짜를. 하도 그것만 수집을 하니까 그러면 딱 샀는데 싸게 샀잖아. 그럼 막 신나서 밤에 잠 자지 않고 딱 거야 또. 그럴 때 반짝반짝해지면 커피 한 잔 딱 관자에서 시켜서 이렇게 먹고 혼자 끼리끼리 웃어. 그런 게 오늘날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은둑 보석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는 팔아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전부 걸은 거예요. 그럼 뭐 골동품이라는 거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완성 작품의 어떤 완성도를 주로 많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좀 연대가 오래된? 연대 오래된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건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작품의 완성도로서. 그렇죠. 이런 거는 아르헨티나 대사에 하고 그럴 때 모은 거고 그러니까 참 저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거죠.